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유빗이 해킹 피해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정보보안 규제가 강화됩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우선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 규제를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내년부터 보안 인증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소에 대해 인증 의무 조기 이행을 요청하고 거래소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이어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최대한 보안 조치를 앞당기고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방통위는 특히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으로 법규 위반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 조치 제도 도입 검토와 개인정보 유출 시 집단 소송제 도입, 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